마켓 무버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우리나라의 반도체 특별법이 탄력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란 반도체 산업의 지원을 위한 세제, 재정, 인프라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법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총 5개 버전의 특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던 법안인데요.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직접 보조금 지불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해서 직접 보조금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직접 보조금 지급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반도체 보조금을 대규모로 지원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패권이 글로벌 패권과도 연관이 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가장 유명한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를 가지고 있죠. 과학 산업에 약 366조 원을 투자한 것이 골자인데 특히 반도체 분야에 53조 원이 넘는 규모를 직접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역시 공장 유치에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동 출자 라피더스 파운더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중국 역시 3기 반도체 투자 기금을 통해서 투자 비용을 지원하면서 66.6조 원을 조성한 바 있고요. 유럽연합에서도 반도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조 원 규모의 공동 민간 투자 협력에 나선 바 있고 16.4조 원 규모의 EU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마련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지부진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여야가 당정이 함께 반도체 특별법에 잠정 합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드디어 반도체 특별법에 좀 세기가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SK하이닉스가 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신저가를 써나가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전일 잠깐 반등의 기미를 보여줬지만 다시금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추세적인 반등 신호는 언제쯤일까요? 증권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번에 나왔던 잠깐의 반등이 저가 매수에 따른 움직임이었고 아직은 추세적 상승을 말하긴 이르다라고 했고요. 하나증권의 경우에도 연말 결산을 앞두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술적으로도 과매도권에 있는 종목이 연말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AI 수요처가 새로 등장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매도세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신호가 포착되어야만이 삼성전자의 추세적인 반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반등 신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이슈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어려운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주인공은 몇몇 없는 것 같고 돌파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가 이 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뭐 오늘 시장에서 사실은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1%의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의 한 줄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두 분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 먼저 박수근 대표님. 아, 네. 저는 간단하게 매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박정재 파트너님은요? 네, 저는 고진감내입니다. 한줄평 여기가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투자 의견 들어봐야 되니까 고진감내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의견이 통합이 됐고 두 분이 요즘에 좀 마음이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왜 매수라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일단 뭐 실적이 네. 지금 이제 뭐 잘 나아졌다라는 부분이죠.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인 매출이 지금 17조 5천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7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5조 7천억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정말 뭐 지금까지 최고의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AI 메모리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강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HBM3 8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 뭐 어차피 뭐 솔드아웃 된 부분들이니까요. 뭐 거기에다가 지금 이 SS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버용의 이제 하나의 또 메인 메모리로 뭐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쉬운 부분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만의 뭐 TSMC라든가 뭐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이들의 이제 상당한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에 대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지금 현재 멀티를 받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HBM3의 12단이 또 판매가 잡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은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항상 주가라는 건 그렇죠.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주가라는 건 선 반영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흐름들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글로벌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시장이 문제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용인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송배전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물 공급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인프라가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좀 정부에서도 뭐 립서비스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좀 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인프라 구축을 최대한 좀 시간 앞당겨서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수호 대표님은 늘 이렇게 불만을 그리고 정부에 이제 요청할 것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놓고 뭐 안 좋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왜 안 갈까를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는 사실 꼭 해봐야 되는 그러한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SK하이닉스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한국 시장의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진감래라고 말을 하신 이유가? 네.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좀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년 2위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 이번 분기에 1위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일단 DS 사업 쪽이 한 5에서 6조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7조 300억 원을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넘어선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이제 호황은 아무래도 이제 2025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역폭 메모리 SK 하이닉스의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데 2025년에 엔비디아 신형 인공지능 칩 블랙웰을 이제 선보이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탑재가 되는 이제 HBM 메모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2025년에도 납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실적 호조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12단을 이제 기존 계획대로 고객사에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는 이제 HBM의 딜을 이을
이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차세대 AI 메모리 제품 공개가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CXL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이 메모리까지도 만약에 시장을 좀 선점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순매수를 일정 부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수가 지금 현재 부진한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대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가의 상승력은 어느 정도 유지해줄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